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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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아 임대 사원님 플랫폼 옮기실 예정?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내가 갑자기 카톡이 뭐가 떠? 트위치 화질이 720p로 떨어진대. 이제 사실 큰일이 났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는 게임 방송 쪽이 조금 더 적이한 거고, 이렇게 생겼던 버튜버 캐릭터들 캠도 그래. 이렇게 생겼던 와나나가 이렇게 생겨 와나나가 되는 거야. 이제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는 게 있더라고. 얼굴이 점점 구겨지는 화질의 저기에 대해서 야이 트위치 X들아 니들 싸가지 없이 어? 막 손가락질을 하는데, 내가 보기에 트위치는 너무너무 불쌍한 플랫폼이 된 것뿐이야. 그냥 트위치는요 그냥 후드려 맞은 거야. 화질이 왜 떨어지냐, 그 근본에 가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돈 내리잖아. 망사 용료가 뭐냐면은 인터넷을 쓰는 만큼 돈을 더 내라야. 더 좋은 예를 들어줄게. 고속도로에 차들이 다니는데 기본적으로 원래 내던 접속료라는 건 있어. 톨게이트를 지나가는 거는 접속료야. 그냥 그거는 우리가 낼 때 뭐라고 한 사람 있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제 망사 용료는 무엇이냐, 네 속도에 따라서 돈을 더 내세요야. 트위치 사람들이 많잖아. 그 사람들이 많으니까 많은 만큼 돈을 더 내세요가 들어온 거야. 이걸 이제 해외 위주로 잡고 있대. 이거를 그러니까 국내는 이미 내고 있대. 트위치는 해외니까 돈 내세요. 야, 트위치 사람 많이 보네? 그럼 돈을 더 내세요. 그러니까 트위치가 불쌍한 게, 저희 돈 못 내는데 돈이 없어서 시청자들을 내쫓을 수는 없으니까 화질을 줄일게요가 된 거야. 이 화질이 줄어들면은 망사용료가 좀 줄어드니까. 그럼 이 치사한 놈들이 누구냐? 우리 그 3사 이동통신사 그 모 기업들 아닙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720p도 괜찮은 거 아니야. 유튜브도 그렇고 넷플릭스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이제 망사용료가 부과가 돼가지고 다 돈을 내게 한다? 그러면은 고스란히 누가 피해를 보냐고. 트위치 시청자들은 시청 화질을 낮춰야 되고, 유튜브 보는 사람들은 광고를 하나 더 봐야 되고, 게임 구독한 사람은 돈을 1,000원 더 줘야 되고, 넷플릭스도 구독료가 우리나라는 더 올려야 돼. 그냥 우리가 내야 되는 돈들이 많아지는 거야. 기업들이 자기들이 그걸 희생해주진 않아요. 그들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니까. 거의 내리갈굼이야. 내가 보기에는 인스타그램? 이런 것도 릴스 2개 정도 내리면은 광고 하나 봐야 돼. 이제 릴스 2개 보면은 갑자기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혜택을 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 뽑기를 하시면 100회 무료 뽑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씨 개빡치네. 넘겨. 저리 비켜. 아이! 나 180만 블루 드래곤, 너 같은 초보들은 여기에 절대 낄 수가 없지. 아니 대체 어떻게 그렇게 강해진 거죠? 지금 떼떼떼떼떼떼을 접속하시면은 100회 연속 뽑기를 해가지고 정말 누구나 강해질 수 있지. 이거를 우리 린스를 세게 볼 때마다 봐야 돼. 아까 누가 말했지만은 이게 유튜브가 처음에 한국에 서버를 두려고 했어. 처음 서버를 만들어 두려고 했는데 한국에서 망사용료를 그때 내가 내라고 하니까 유튜브가 싫은데? 그러니까 사실 트위치는요 이렇게 때 제발 좀 도와줘라 우리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뭐가 되느냐, 이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영상 도네이션도 다시 보기로 봐야 돼요. 와씨 얘들아 마지막 고화질 용도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마인크래프트가 의외로 엄청난 고사양 게임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약 50년 후 방송은 화질만 낮아질까요? 제 생각... 오늘 인터넷 연결 좋네? 맞아. 오! 야 오늘 뚜꾸띠끼 네 글자 나왔어! 대박! 모임? 이젠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르게 됩니다. 이제 트위치 스트리머들은 고사양 게임? 아니요! 모든 사람들은 공튀기기만 하게 됩니다. 그럼 우회해서 보면 되잖아요. 과연 해외에서 보면 안전할까요? 우리나라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해외는 안 따라할까요? 유럽인가? 어디서는 이거를 했는데 실패했대. 워낙 같은 법안이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성공 사례를 만든다? 그럼 해외에서 다시 안 물까? 우회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근시안적인 거야. 아니 이 3사가 지금 미쳤어요. 법적으로 통신사가 더 만들어질 수가 없대. 얘들이 마음을 나쁘게 먹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우리가 바랬던 것은 올바른 건전한 도원 결의를 바랬던 거지. 얘네가 만든 건 버뮤다 삼각지대예요. 유비 관우 장비가 아니고 장비라니까? 다 부셔버립시다 형님! 그럴까요 형님? 그럽시다 형님! 아 이러고 갑자기 뛰어가서 뭐든지 다 부셔버리는 거야. 해외도 있어? 아 근데 우리가 존나 비싼 거야? 이제는 돈을 벌려면 사업을 할 게 아니고 통신 3사 간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로스차일드 가문과
간부 중 누가 더 돈이 많을까요? 어? X 간부 쪽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제. 왜냐? 로스 차일드 사람들도 망상률 내겠지. 우리가 기를 쓰고 반대해야 돼. 그니까 돈도 잘 버는 애들이 이거 추진하는 애들 싹 다 이게 망사형 시켜야 돼. 망사 이렇게 해가지고 전라로 돌아다니게 하는 벌을 내려야 됩니다. 나도 그렇고 사실 이 망사형류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는 모르고 있었어. 트위치 화질 저하? 아 이거 스트레스네 하고 넘어갈 게 아니야.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의 전초전인지 그걸 알아야 돼. 어찌 보면은 이전처럼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은 범아리인 것도 맞지만요, 그거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하려면은 우리가 조금 이거에 대해서 정말 화를 낸다라는 걸 알려줘야 돼. 기영이랑 심슨이요? 구분할 수 있지. 근데 만약 흑백이 된다? 구분 못하지. 영어 쓰면 심슨, 한국어 쓰면 기영이. 그러니까 720이랑 1080 진짜 커. 요 캠들 DSLR 이런 거 들어왔다. 의미가 담영이 DSLR 산지 일주일도 안 됐다고? 바로 전화 걸어서 한번 확인해보죠. 뭐하니? 저 밥 먹어요. 뭐 하나 인터뷰 해보려고 전화를 했단다. 아! 아이고 안녕하세요 스트리머 이담양씨. 멋있게 또 돈 들여서 간지나는 또 미러리스 DSLR을 최근에 설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 예 뭐 그쵸. 네, 화질을 높이자마자 1080에서 720p로 떨어진 기분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트위치가 고화질 이담양의 얼굴을 보느니 우리가 720p로 낮추겠다 하고 720p로 낮췄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아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저는 지금 너무 이 상황이 믿기지가 않아요. 제가 무려 160만 원을 들여서 캠을 세팅을 했거든요. 일단 저는 네.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은 다 뭐 맛볼 거 다 맛보고 몇 달씩 다 해봤는데 저는 이제 일주일도 안 됐단 말이에요. 아 찍먹은 하셨네? 담영이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화질이 떨어질수록 도트가 깨지면서 코가 더 커 보여요. 아니 잠깐 그게 문제야? 아니 진짜 문제라니까? 전 네모네모 코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목소리를 높여주세요. 이담영의 코를 위해서! 그렇지! 망사용료로 화질 저하가 끝까지 된 트위치 방송. 안녕하세요, 오늘 노돌리 형과 합방을 하고 있습니다. 헐 돌리님 어쩐 일이세요? 안녕 얘들아, 제가 지금부터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짝. 헐 뭐예요 돌리님? 짝. 헐 뭐예요 돌리님? 나루토세요? 중구난방으로 얘기하긴 했는데 트위치 화질 저하는 화질 저하에 대해서 끝날 주제가 아니고 우리가 좀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이 해당 링크는 이거 영상 고정 댓글로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유튜브 영상은 트위치에서 이제 고화질로 보일 수 없는 안타까운 영상을 마지막으로 이 유튜브 영상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망사형이 아니면 너무 야할 것 같은데?